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여러분들은 화분 받침을 어떤 걸 쓰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분 받침에 대한 고민이 늘 있어 왔는데, 특히 토분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고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토분 받침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런 플라스틱 받침을 쓰는데요. 가볍고 편하고 부담도 없고 그러긴 하는데 뽀대도 안 나고 화분 인물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받침을 전체적으로 좀 바꿔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찌어찌 찾다 보니 몰탈 시멘트를 가지고 화분 받침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어제 처음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아, 이건 커피색 몰탈 시멘트만 가지고 아무것도 섞지 않고 만든 건데요. 많이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간단하고 쉬웠어요. 실내에서 더군다나 시멘트를 실내에서 뭘 만든다는 게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웬만한 그 토기 만드는 그 흙으로 만드는 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굽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두툼한 것도 만들어 보고, 얇은 거는 제가 이거 처음으로 만든 건데, 아,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었더니 소리가 좀 그래서, 마스크 뺐습니다. 이거는 처음 만든 건데, 궁금해가지고, 이 정도면 말랐나 싶어가지고, 떼보다가 이렇게 깨뜨렸어요. 어떤 걸로 만드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몰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몰탈이 도대체 뭔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몰탈은 모르타르래, 원래는. 모르타르 또는 모르타제는 시멘트 석회 모래 물을 섞어서 물에 갠 것을 말하는데요. 벽돌, 블럭, 석재를 접합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 몰탈 시멘트는 바로 요건데요. 원래 용도는 타일 줄눈, 보수 및 미장, 벽돌 조적, 양변기 부착, 기타 시멘트 몰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멘트 골재 혼합제, 성능 개선제 등이 이상적으로 조합되어 있어 필요시 물만 부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방수성 인스턴트 시멘트 몰탈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수성, 그 다음에 항균, 항곰팡이성. 곰팡이도 안 핀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자, 그럼 반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꼈고요. 이렇게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커피색에다가 오늘은 이렇게 블랙을 좀 섞어서 해보려고요. 좀 이렇게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요. 오늘은 좀 많이 해보려고요. 이게 그렇게 금방 굳지 않더라고요. 이게 테플 박스에다가 비닐을 놨어요. 그리고 물을, 준비한 물을 붓습니다. 그냥 수돗물이에요. 반죽은 밀가루 반죽 하듯이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해보니까 굳이 뭘 섞지 않아도 비닐 때문에 나름 질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안 섞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섞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숟가락으로 골고루 섞어주다가 어느 정도 반죽이 됐으면 비닐을 꺼내서 비닐채로 이렇게 밀가루 반죽과도 치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화분 받침에다가 비닐팩만 이렇게 씌우면 됩니다. 차르처럼 이렇게 잘 됐어요. 이거를 살짝 납작하게. 이게 감촉이 괜찮습니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밀착을 시켜요. 어느 정도 두께가 느껴지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또 떼서 이렇게 또 붙여요. 근데 이렇게 잘 붙더라고요. 진짜 찰흙 같아요.
이거 진짜 신세계예요, 신세계. 아무것도 안 섞고 물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굽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대충 붙여서 모양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안에 비닐이 살짝 구겨지고 이러면서 자연스러운 무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찰기가 생겨요. 그리고 비닐로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해서 테두리 쪽 모양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또 이게 화분 받침이 어느 정도 좀 높이가 있어야지, 깊이감이 있어야지 조명 간수나 이런 거 할 때도 좋고, 그리고 화분에 받침에 물이 또 흘러내릴 수도 있잖아요. 밖으로 실내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좀 저는 깊이감이 있는 화분 받침이 좋더라고요. 또 섞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몰탈 시멘트로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저한테는 완전히 신세계예요. 사실은 이런 거 하나 사려면은 막 몇천 원씩 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있는 거는 만 원도 넘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화분 받침은 사서 쓰기 진짜 부담되더라고요. 소품까지는 괜찮은데, 그죠? 하나 완성. 이렇게 해서 일단 말리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가 이 사이즈니까 찰흙하고 똑같이 반죽해놓은 지 좀 되면은 살짝 마르는 감이 있으니까 반죽해놓은 거는 약간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약간 이렇게 입구를 닫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바닥을 이렇게 어느 정도 두께를 결정을 해서, 너무 얇으면 또 깨질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요. 이렇게 두 개 완성. 이번에는 안쪽에다가 좀 해보려고요. 차로 꽂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잘 주물러서 안쪽에다 이렇게 해봤거든요. 굳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내가 쓰고 있는 화분 받침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고. 혹시 제가 목소리가 이상한 거 이해해 주셔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금방 이렇게 또 세 개를 만들었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어제 거 깨졌던 거 다시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색깔 다른 부분이 다시 이렇게 붙인 부분이고요. 마르면 튼튼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만드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화분 깨지거나 받침 깨진 거 이렇게 수리해서 붙여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가까이 보면 은근히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수제 느낌이 너무 듬뿍 나는 핸드메이드 맞죠? 세팅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다른 색깔 화분도 좀 올려볼게요. 잠깐만요. 괜찮죠? 어떤 화분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요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괜찮네. 여러분, 오늘은 몰탈 시멘트를 가지고 화분 받침을 만들어 봤는데요. 찰흙 만지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독하지도 않아서 되게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화분 받침을 갖는다는 거는 어쩐지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몰탈 시멘트가 제가 사용했던 게 5kg짜리잖아요. 5kg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래서 가성비도 되게 좋고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 그 다음에 형태, 디자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 번쯤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보시는 영상이 커피색하고 블랙을 제가 5kg짜리 두 개를 주문을 해서 섞어서도 만들고 따로따로도 만들고 해서 만든 양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만들어서 2주 정도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되게 토분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요. 단단한 시멘트 같지 않고 부드러운 토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나만의 화분 받침, 정말 화분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앞으로 계획이 생겼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영상이 다소 길어졌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